오, 그래도 오늘은 저기 스케이터가 한명 있어. 오늘은 짜잔, 트럭을 가지고 왔어. 중고 트럭. 이제 저는 트럭을 교체할 시기가 왔거든요. 일단 제 트럭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여기 보면 엑슬러트 있잖아요. 엑슬러트가 이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언제 보드 타다가 이게 딱 벗겨져서 휠이 튕겨 나갈지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번에 트럭을 한번 베어링을 바꾸면서 이 트럭 나사선을 그 다이스로 이걸 감아서 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다이스라는 툴인데 이걸로 나사선을 다시 길을 잡은 다음에 엑슬러트를 다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엑셀이 약해져.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안에도 뭐 그 약해진 나사선이 더 마모가 되면서 헐거워진 것 같다. 그럼 이제 휠에 대한 유격이 생겨서 언제 이게 이제 뽑힐지 몰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트럭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만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럭 상태를 보면은 많이 그라인드를 한 상태고, 저는 좀 주로 X3 좀 더 망가지는 타입이라 이 정도면 저한테는 최상의 컨디션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일단 트럭을 갈아 끼워 보려고요. 아, 또 뭘 하려고 하면 매미가 엄청 울어. 일단 가장 먼저 트럭을 데크에서 분리해 준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했던 트럭과 새로 받은 트럭의 높이랑 그 다음에 넓이, 이 사이즈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맞으면 내가 얼마든지 트럭을 교체해서 타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거 데크랑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고 브랜드는 달라. 근데 보면은 이 행거가 더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반대편도 뽑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트럭을 보면 이 휠이랑 이 데크랑 끝점이 이제 맞게끔 세팅이 되어서 그냥 기본적인 새로 받은 인디 트럭은 되게 미세하게 볼트 하나 튀어나올 정도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타는데 되게 문제는 없어. 하지만 더 넓은 이제 데크 사이즈는 작고 넓은 트럭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휠 클리어런스랑 아니면 이제 휠바이트 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밸런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민첩성이라든지 우리가 트릭을 할 때 올라오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은 이 휠과 데크를 맞춰서 세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엔 트럭에서 휠을 빼야 돼. 휠 마모가 된 상태여서 빼는 것도 힘들어. 여기 반대편도 더 안 돌아가. 근데 지금 거의 다 돌려가지고 무한대로 돌아가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아예. 여기 안에 보면 아예 이제 나사선이 갈려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빼기 힘들어. 계속 헛돌기만 하고 나올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이런 거는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갈아 끼우고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묵혀두고 하면은 이거 아예 통째로 갈아야 되니까.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다. 오, 됐어. 오, 와, 이건 이제 다시는 못 쓰겠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보드 타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 나만 그런가? 아니, 이거 이러다가 장비만 교체하고 들어가겠는데? 왜 이렇게 안 빠져? 아, 이런 것까지 관리해야 돼? 하면 실패를 안 하면 돼.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마모가 되는 거니까 실패를 안 하면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어. 아, 이제 하나만 빼면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 얘. 돌려. 어? 뭐야? 이래서 이 트럭은 사망했습니다. 뭐 베이스 플레이트나 뭐 부싱, 킹핀 뭐 이런 거 뭐 구석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기보다는 이런 거는 일단은 보관해 놓는 게 좋겠죠? 이제 다 됐어 이제. 어? 이거 뭐야? 더 안 좋아진 거 같냐?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높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부싱 타입이라든지 원래 내가 탔던 그런 텐션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아무튼 제 스타일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 원래 했던 것들이 적응이 될 거예요. 지금 저도 그냥 예전 했던 그 느낌대로 했더니 이게 너무 묵직한 느낌이랑 뭔가 좀 밸런스가 완전히 틀어져서 엄청 크게 넘어졌어. 그래서 이런 이유로서 또 다른 사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이렇게 뭔가 더 이질감인 느낌이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를 새로 사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하면 되는데, 이제 나만의 맞는 셋업을 찾으려고 다른 사이즈, 다른 높이로 선택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좀 어떻게 내 느낌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X 되게 미세하게 튀어나온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영상으로 봤을 때 내가 실제로 본 거가 맞추려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혹시나 이게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컨텐츠를 또 다시 찍어볼게요. 아까 분명히 높이가 똑같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 뭔가 탑을 좀 더 깊숙이 눌러야지 내가 원래 알리하는 거랑 트릭하는 거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컨텐츠가 그렇게 정보가 확실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일단 찍어봤거든요. 일단 저도 세팅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본 거니까 좀 선택, 장비를 새로 선택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장비 셋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안전 스케이팅 하시고요. 빠이.